그 두기의 질러 빼기. 아, 요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조일장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예, 의외 판단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집에 아주 그 얌전하게 있어야 될 질럿들이 캐논 건설하면서 뒤쪽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만든 이 시점부터가 어느 정도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레어를 가는 것을 풀업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송병호 선수가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 판단이 정말 적중을 했고 이 조일장 선수가 한시 앞마당적에 왜 레어를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프로브에 정찰이 안 됐다면은 컷에어에 가장 늦게 정찰되잖아요. 컷에어가 본진이랑 앞마당을 봤을 때 레어가 없다. 그러면은 더 이제 포토스 입장에서는 예 쫑기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한 것이었는데 프로브에 들킨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레어를 가게 되면은 아 분명히 자신의 시야권 안에서는 레어가 없는 상태에 공격이 계속 오겠구나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캐논을 더 많이 건설을 하든 굉장히 뭐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레어를 바깥쪽에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캐논을 더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모두 다 게이트 쪽으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수급력이 전부 다 유닛으로 환산되면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크를 싹 일부러 준비해놓고 이제 게이트 늘리면서 병력 대량 생산 체제 갖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캐논도 뭐 예 불필요한 그런 캐논을 짓지도 않았고 그렇죠 뭐 취소하면서 예, 그랬습니다. 딱 필요한 캐논만 지어주고 바로 게이트 늘리면서 다크 템플러가 또 바깥에 나가있죠. 이러면은 저기가 마음 놓고 드론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쌓여서 송병호 선수의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적에게 반드시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무리한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상황 다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예. 너무나도 무난하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를 잡아내네요. 예,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맵에서 송병호 선수가 연습 때 승률이 어땠을까? 정말 힘들었을까? 경기는 안 그렇거든요. 직접 물어보면 힘들다고 했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경기에서의 그 보여주는 모습은 왜 이렇게 완벽할까요? 근데 네. 오늘 경기는 특히 더 완벽했어요. 그 어느 경기보다요. 네, 그럼 뭐 연습할 때 겪었었던 어려움이 더욱더 이제 선수를 강하게 만든 거라고 예. 예, 좋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네. 확실히 좀 송병호 선수 저격 능선 처음 나왔을 때부터 김병호 선수 상대하기 전부터 정말 어렵다 하더니 예, 결국 저구를 두 번이나 잡아내는 네. 예, 이 맵에서 두 번이나 잡아내는 유일한 프로토스로 등극하면서 시즌 3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러커 바뀌면서 야 이거 들어갔으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바로 뺍니다. 그러니까 감이 좋은 거예요 소위 초기. 그렇죠. 이 송병호 선수가 커세어로 럴커를 확인했네요. 이 조유창 선수가 확인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은 스탑 럴커를 통해서 이 템플러를 한 번에 예, 전멸시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을 텐데 아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이후에도 한번 이 교전 상황에서 럴커를 뭉쳐서 박는 이런 모습이 네, 좀 그쵸.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저 타이밍에 럴커가 눈에 보였고 그 다음에 어디서 긁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톰이 장정되면은 저 위에서 스톰을 쓰고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가 멀티 시도하는 의도를 보이면은 상대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모두 다 들어가도 데미지가 아주 골고루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이 하이템플러의 사이누 스톰이 한 6방 정도 네, 있었는데 그거를 다 럴커의 숙에 만들고 히테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컨트롤 싸움을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럴커를 뭉쳐받게 되니까 사이누 스톰 단 2방에 럴커를 다 전멸시키고 네. 나머지 4방을 히테라에 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교전에서 패배를 한 것이죠. 네, 퇴로에 사이누 스톰을 예측사격을 딱 하니까 가면서 맞아줘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그가 압박을 하고 능선을 잡아야 될 만한 타이밍에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난하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뭐 SX 동물팀의 고민은 좀 깊어질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해결해줄 만한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3대 이럴 거 아니면 전 송병구한테 지는 건 괜찮습니다. 다른 선수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맵을 일렉트릭 서킷으로 바꿉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 이번 세트에서 지난 경기 마무리 잘 쳤던 김기현 선수예요. 그렇죠. 이 빌드 박사라 불릴 만큼 다양한 전략을 선사해주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SK텔콤 T1에 정윤종 선수와 함께 신인왕을 경쟁했을 만큼 자신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김기현 선수가 이번 시즌 그 가능성이 얼마나 거대한 김기현이 되었는지 오늘 이 경기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뭐 초보 요 딱지는 뗐고요. 든든한 테란라인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네. 지난 경기에서 5세트 출격해서 김유진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에게 1승을 안겨줬었던 주역이었죠. 네. 예. 다음에 왔을 때 신대근 선수 해볼게요. 네. 신대근 선수는 일단 뭐
프로토스전을 노리고 나왔을 겁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요, 프로토스전을 5번에서 4승 1패, 프로토스전이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인데 테라를 만났기 때문에 아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성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테라전 지난 시즌에 프로리그 안에서 3경기에서 3경기 다 졌습니다. 아. 그러면 분명히 김관 감독의 두 번째 세트 엔트리가 적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재호에게 치면서 현재 테라는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신 김기현은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5세트를 잡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3점에서 1승을 신고했던 선수기도 한데요. 자, 가겠습니다. 경기도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선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대근입니다. 신대근 1승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요. 예. 이 신대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저희 저그전에서 지난 시즌 5번밖에 지지 않았던 김태경 선수를 잡아냈고, 예, 또 이 6강 플레이오프 때 김대혁과의 심폐행성 경기를 제가 직접 중계했는데 정말 이 선수의 그런 대토스전의 능력을 여김없이 보여줬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스를 노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삼성전자칸에서는 이 맵에서 토스와 저그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테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테란이 나왔어요. 네, 지난번 그 CJ전에서는 이 맵에서 김가을 감독 유병준 그 5명 중에 4명 4토스를 썼어요. 요즘 토스 비중이 높은데 아무튼 여기서 제대로 꺼져서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토스로 거의 이제 도배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로토스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게끔 만들어 놓고 테란을 중간에 콱 박아놓는 이런 그 기습적인 엔트리가 상대방에게 아주 그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이런 엔트리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용병술로 이분 e스포츠 게임사는 네. 상생협의체 출범 중에 참석하셨군요. 우리 이승환의 소리 한번 보시러 왔다가 서주 선수 사진도 찍고 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다들 뭐 도랑 치고 간지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즐길 거리, 추억 거리가 많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용산입니다. 네. 네, 송병우 선수 그리고 벌써 어떤 추석 코치의 느낌이 물씬 나는 주영달 선수. 네. 안방마님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MBC 게임 중계하실 때도 제가 그 주영달은 네. MBC 게임 해설진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주영달 말씀하실 때는 네. 예전에 투신 박성준 선수의 그 혼자 상차를 먹고 밥 먹는 그런 짤방이 돌아다녔었잖아요. 예, 대기실에서 이 주영달 지금 예, 뭐 플레잉 코치죠? 예, 이 플레잉 코치의 모습을 보는데 거의 그런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예, 포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안방은 아주 뭐 잘 챙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자, 과연 신대근 뭐 태난전 데뷔도 했겠습니다만 저그나 토스 쪽으로 웬만하면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그냥 뒤집어서 김관 감독이 테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맵에서 이제 테란을 잡기 위해서는 뭐 김정우 선수가 변형태 선수를 상대를 하듯이 좀 스케일 큰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전체 맵을 장악하면서 상대가 뭐 레이트 메카닉을 선택을 하든 바이오닉을 선택을 하든 간에 장기전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서두르지 않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운영을 어떤 식으로 또 연습을 해가지고 왔을까가 이 경기에서의 승패를 좀 좌우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편 뭐 위치나 초반 빌드 그러니까 의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SB 잘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테란이 할만하다라고 평가받는 맵이거든요. 예, 일단은 김기현 선수가 이 앞마당 지역에 원래 입구 심시티를 통해서 예, 수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일단은 그래도 11시 지역이 앞마당을 맡기가 좀 가장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본진에서 배럭을 찍고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신대근 선수가 가끔 가다가 오드론 같은 이런 기습적인 전략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네. 것이에요.
아, 그럼 깜짝하지도. 뭐 써먹은 오이고 어트로니 막 나왔는데 정확히 마린두기에 도착해서 3기. 3기? 어이구, 좀 얘기가 다른데요? SCV도 지금 하나 있고요. 예, 일단은 네. 드론 잠깐 뺐다가 예, 저글링 나오면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니까 너무 당황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하는 가운데 이제 엔베가 올라가고 있고요. 빠르게 또 엔베가 올라가면서 뭔가 바이오닉으로 상대방을 좀 타이트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테란이 앞마당 먹고 뒷마당 먹고 다 이제 그러니까 레이트 메카닉 체제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메카닉 체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 김기현 선수는 먼저 바이오닉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예, 일단 이맵에서는 마린의 힘을 실어주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바이오닉을 갈 것이면 왜냐면 이 뒷길 지역의 그 중립 건물을 깨고 러일커가 올라오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마린이 어느 정도 많이 보유된 상황에서 그쪽에서 농성을 해주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테란이죠. 기본적인대로 뭐 볼 때 맵이 쓰이는 초기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양상으로 바이오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네. 괜찮기도 하고. 네. 저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어를 건설을 해놓고 또 다른 곳에다가 히드레스 대를 건설을 한 뒤에 뭔가 이제 뒷길로 들어오는 이런 기습적인 운영도 할 수가 있는 맵이 또 이 맵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나왔어요. 신대건 선수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김기현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예상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심리전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속이냐입니다. 이제 그 김경모 선수가 그랬죠. 예, 예. 김경모 선수가 정글링과 러커를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뒷문으로 뒷담장을 확 넘어오는 이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또 경기를 잡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 미네랄 지역에 지금 지어진 건물이 챔버인지 예, 히드라 디스크대인지 그게 궁금한데 예, 미네랄머 뒤 지역 있죠. 아, 일단 챔버.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심리전이죠. 러커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만들고, 정작 이 배럭 체제로 가는 테란에게 방업을 돌리면서 흔히 말하는 미친 저그, 러커를 생산하지 않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만 생산하면서 빠르게 하이브를 가는 예, 그런 빌드를 어느 정도 선택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아, 근데 배럭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정말 바이오닉에 한번 힘 더 주네요. 네. 엠베를 빠르게 지었기 때문에 뭔가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레어테크의 병력을 가지고 자신 본진 안쪽에 들어오는 거를 수월하게 막은 이후에 힘으로 밀면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예. 이 심대곤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을지 안 했을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난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이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챔버를 짓고 스파이어로 가는 이런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그때와 유사한 그런 플레이예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많은 연습이 돼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뭐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재호에게 졌었어요. 마침 그것도 5세트에. 그렇죠. 아, 5세트 김은동 감독 믿고 맡겼는데 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그럼 바꿔줘야 되거든요. 경기 먼저 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기현 선수가 이런 체제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챔버를 지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늦게 하게 되면은 머린메딕이 괜히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진출을 하다가 방업이 된 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에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단은 히드라리스크댄까지 같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은 이후에 럴크로도 한번 체제 전환을 해주면서 이 뒷길 지역도 뚫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해주겠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3뮤탈로 일단 뭐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머리는 진출을 하죠. 뮤탈리스크가 이제 수비를 할 만큼의 어떤 병력이 오기 때문에 따라와라 이겁니다. 이 머린들을 따라와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바깥쪽에 지금 저 5시 쪽에 드론을 옮겨놨거든요. 저기가 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신대곤 선수는 네,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무리하게 쓰면 안 돼요. 일단은 가스가 많이 부족하죠. 앞마당에서 뚝가스를 판다 해도 일단은 지상군의 방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상대방의 후속 유닛을 끊거나 시간 버는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 근데 김기현 선수가 중앙 쪽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 중이고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후속 부대는 앞마당 쪽에 꽤 있어요. 네. 아, 움직이네 후속 부대도. 네. 센터 쪽에다가 계속 병력을 모아놓으면은 이제 뒷길로 뚫든 아니면은 그 뭐 정면으로 들어오든 간에 저거가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5시 쪽에 예, 멀티가 거의 볼모가 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예, 뭐 이 다리 쪽에서 병력의 양만 계속 줄여줘야 됩니다. 이 신대훈 선수는. 그렇습니다. 덩어리를 키우게 하면 안 돼요. 진짜죠. 근데 이 김기현 선수가 그래도 합류를 했어요. 예, 후속 병력이 어느 정도 합류해서 머린메딕이 한 부대였던 것이 지금 거의 이제 두 부대 가까이 예, 규모를 더 키웠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최대한 병력을 돌리면서
이 이후에 또 나오는 후속 병력을 잡아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저글링을 생산해서 쌓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글링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뮤탈스크 있는 포지션은 뻔한데 저글링이 이제 뭐 앞뒤에서 덮치든지 아니면은 추원 병력을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찰오는 다섯 쪽으로 이제 정찰오는 병력들 혹은 나눠지는 병력들을 미리 체크를 하든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이제 어느덧 이제 러커 타임까지 왔습니다. 꽤 시간을 벌긴 벌었어요. 중앙에서. 예, 그렇죠. 신대건 선수는 이 진출 병력을 무조건 개멸시켜야 돼요. 김기현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테크트리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병력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진짜 이 나중에 베슬가 탱크가 갖춰진 병력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일반 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병력이 한꺼번에 이제 뭉쳐져갖고 5시로 이동하면은 러커로 시간 끌고 뭐 이럴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예, 저걸링은 싸우려면 다 같이 싸우고 아니 말든가요? 그렇죠. 흘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뮤탄스퍼 힘을 합쳐서 5시 쪽을 한번 수비를 해내야 되는데 수비 병력이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말이니 한 8기 정도예요. 많진 않던데 매득이 많아요. 그렇죠. 러커로 네. 일단 뒤끼 끌어주면서 이 다섯시 지역은 일단은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포기. 오, 열코 나와있네요. 러커 하나. 예, 이러면은 자, 충분히 저거는 있잖아. 글쎄 뮤탈 저거는 있잖아. 충분히 준비 가능하죠. 네. 이러면서 이제 앞마당 지역에서 나온 유닛을 다 김기현 선수의 본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여기 다섯시 쪽도 수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길도 뚫고 이러면은 테란이 조금 있다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겠는데요. 저 러커를 예. 자, 러커 두 개. 일단은 방어력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이겨요. 네. 이건 무조건 지키었죠, 다섯시는요. 예, 김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마린을 상계하면서 러커는 일단은 점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뭉쳐서 뭔가 교전을 하든 이럴 그 생각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 저글링과 뮤탈스크 게다가 러커가 이 중앙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머린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섯시를 못 깼어요. 네, 예. 근데 뒤쪽은 열었나요? 러커가 예. 진작에 뚫을 지금 열었어요. 예. 열었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이렇게 뒷길 지역을 뚫고 상대방의 진출을 늦추면서 하이브를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앞마당과 뒷길이 이 두 군데의 길로 상대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기현 선수는 저 병력을 돌아가는 병력을 따라가자니 시간이 더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펑카라 펑카라고 탱카라 받쳐놓으면서 아주 그 소수의 병력 나오는 병력으로 수비를 할 생각이죠. 네. 자, 위치 제대로 다 보이거든요. 예, 돌아간 병력의 시간을 못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 정면쪽 정면쪽 수비 꽤 됩니다 지금 병력. 아, 네, 김기현 선수가 네. 예, 일단은 그래도 조합이 괜찮기 때문에 싸우는 데는 괜찮죠. 예, 신대가 좀 최대한 잘 모아야 돼요. 예, 거침없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러커 숫자 최대한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네. 하이브테크 이후에도 힘을 받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면서 배스를 끊어줘야지만 이 러시를 시간 벌고 예, 나온 후속 병력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배스를 끊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그 양상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을 끌만한 소재가 없고 러커는 다 터집니다. 야, 이거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데요. 예, 네, 김기현 선수 네. 무리하는데요. 예, 이거 너무 무리해서 지금 들어가면 뒤쪽에서 오는 합류 병력이랑 같이 이 병력을 체크될 수 있어요. 샌드위치에 병력 수가 됩니까? 예, 머리 숫자가 잡혀버렸죠 이거는. 네, 네. 자, 러커 하나만 박히면 소위 싸움 제대로 싸웠어요. 예, 공방 이름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상대방의 러커 내기 뒤쪽으로 빠졌겠다. 러커 많이 없을 거야 라는 판단에 그냥 쭉 내려왔었는데 그게 좀 말씀해주신 대로 좀 무리한 판단이 됐고요. 배틀 살려서 돌아가서 한 번 더 내려올 생각해야죠. 예, 일단은 김기현 선수는 일단 최대한 모아야 됩니다. 모으면서 상대방의 이런 드랍십 공격 자신 지역, 자신의 본진에서는 일단 수비를 하면서 드랍십으로 공격을 가야지 일단은 그래도 지상군이 많이 죽었잖아요. 진출해 있던 지상병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병력을 모아야 됩니다. 네. 네. 서플도 지금은 한 4개 정도가 지금 깨졌고요. 그리고 자원이 남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서플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유닛 생산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신대원 선수 이쪽에다가 드론 5시 쪽에다가 드론 붙이면서 5시 앞마당 그 다음에 하이브테크의 유닛으로 지금 애매하게 자꾸 애매한 숫자로 나오는 김기현 선수의 네. 치고 나오는 병력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거나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 선수가 김기현 선수의 무리한 판단 때문에 조금 자유도를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교전 이 베슬과 탱크가 갇혀진 상황에서 첫 번째 교전에서 신대건 선수가 좋은 싸움을 했거든요. 그 싸움에서 세미 싸움만 나서도 김기현 선수는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신대건 선수가 좀 더 좋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러커 4까지 왔습니까? 예, 러커 4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파이어맨으로 대충 이거 수비하려다가는 안 되고요. 그럼 김기현 선수가 이 저 공격으로 내려가는 공격으로 적의 앞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날려야 된다라는 그럼요. 건데 예. 그게 그 한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병력이나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적의 병력이 앞뒤로 다 싸고 계는데요 지금요.
예, 업그레이드도 잘 되었기 때문에. 네, 에스비가 일을 못해요. 예, 이게 지금 본진에서 지금 습격당하는 게 더 심해요. 이게 지금 경기를 거의 끝낼 만큼의 어떤 병력의 양이 안 된다면은 예. 본진 한쪽의 타격 때문에 김변 선수가 공격 한번 잘못했다가 경기가 끝나는 양상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지금 뭐 탱크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전진해 있는 병력들이. 네. 유니카운터 급격히 줄고 있는 김변입니다. 네, 이거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탱크 예. 하나 체력 다 빠졌어요. 예. 예. 안 부러뜨리면 죽어요. 뒤쪽에 저글링들 저글링으로 정리하네요. 저글링으로. 예, 저글링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 김기현 선수의 병력들이 힘을 못 쓰죠. 네, 저그가 방어력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 자원적인 손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5시 앞마당은 켜졌고 5시에 드론이 붙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브까지 올라갔으면 더 이상 추가 멀티가 없고 드랍십 날릴 기회도 잃어버린 김기현 선수가 찾을 만한 돌파구가 없다라는 네. 거죠. 자, 설마 뭐 저 센터가 터지진 않겠습니다만 곧 디파일러까지 나오면 완전 절망이죠? 예, 터지겠는데요, 이거. 예, 일단은 SCB가? 커맨드가 움직이는 것을 커맨드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예. SCB 가격대 너무 성리하는데 5나요? 지금 최우범 코치의 얼굴이 방금 전에 일그러졌어, 저거 보고요. 네, 이건 지금 안마당 네.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네. 게다가 네. 두쪽에 러퍼가 뭐 비록 3킬이긴 합니다만 저것도 지금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고 저거는 여기서 숨을 한 번 고르고 하이브까지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디팔로 끌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됩니다. 끝나는 거죠. 자원이 김기현 천도 없는데 이거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못 써서 그래요. 이것저것 다 터져갖고. 그렇죠. 지금 신대건 선수는 그냥 골라 잡아서 하면 돼요. 예, 뭘 뽑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울트라를 가도 되고 여기서 그냥 히드라 넣고 디파일로 지금 없어진 그 운영을 해도 돼요. 네. 없어진. 지금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소용없어 없어진 운영을 해도 된답니다. 약 10분간 드론만 계속 주구장창 뽑는 이런 게 뭐 드론이나 오버로드만 안 뽑으면 되죠. 그 정도로 네. 상황이 유리하다는 네.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자, 본진 쪽에 뭐 먹을 게 없고 때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돌아가서 어쨌든 멀티 지역을 계속해서 흔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유닛을 상대방 앞마당 쪽에서 뭐 테크 병력들을 좀 잡아주든가 하는 이 시간을 네. 좀 벌어야 될 김기현 선수야. 네, 이번에 벌어 안 하는 것처럼 네. 이건 먹을 깡도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소수 말 그대로 정말 소수 병력이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여기서 디팔러가 수원 계속 쳐주면서 신대근 그래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야, 진짜 큰일 한 번 해준 겁니다. 신대근 선수 지난 시즌에 페라를 상대로 세 번 경기를 해서 세 번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야, 확실히 프로토스를 못 만났을 경우에는 신대근 선수 카드를 낸 게 김기현 선수 카드에 먹힐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력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신대근 선수가 팀에서 중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란 걸 믿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을 신대근과 붙인 카드 선택은 용병보다 김기현 선수가 좋았다는 진짜 안 먹히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신대근 선수가 이렇게 대타란전에서 마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정말 팀의 중견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신대근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는다고 있는 김윤환 그리고 뭐 부진하더라고요. 대란인데 이 시작 것도 없고 또 삼성전자 킬러 킴민주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첫 경기를 송병우 선수에게 뺏긴 것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은 뺏기자마자 바로 찾아왔다라는 것은 SX 소울팀 아직 에이스가 많이 장전돼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X 소울팀도 에이스가 장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 에이스가 상대방의 심장부를 딱 쏠 만한 총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 바에 삼성전자 장군 송병구에게 지는 게 낫죠. 유병준에게 지고 송병구가 남겨진 상권은 SX에게 더 좋습니다. 자, 양 선수도 양 팀의 선수들 1대1인 가운데 과연 3세트로 또 어느 팀에게 넘어갈 것인지 잠시 후 제이드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